내일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떠납니다. 비행기 시간은 인천에서 한 5시 몇 분인데요. 여기 아침 일찍 버스를 대구까지 타고 가서 또 공항까지 버스 타고 가는 게좀덜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는데 이제 한달 살기를 앞으로 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카자흐스탄을 가는 이유는 카자흐스탄 지금 안 가면 날씨가 추워져요. 제가 추운 날씨를 진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시드니에 있으면서도 겨울이니까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또 여행을 가게 되면 겨울이면 이게 짐이 많아져요. 제가 한달 살기를 하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는 겨울에 엄청 춥답니다. 잘못 가면. 그래서 지금 가지 않으면 1년 후에 가야 될것 같아서 먼저 카자흐스탄 쪽으로 떠납니다. 몽골을 처음 가려고 했는데 몽골은 비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 짐을 어떻게 쌌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지고 가는 거는 이거 두 개입니다. 여기 이게 배낭인데 배낭이 진짜 큰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근데 짐은 좀 많이 들어가는 배낭이고요. 작은 데 비해서 정말 오랫동안 유튜브 찍으면서 가지고 다니던 그 가죽 가방을 놓고 이제 여기 창녕에 놀스페이스 샵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적당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 가죽 가방이 튼튼하고 좋은데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휴대폰하고 적어도 고프로 정도는 넣을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이 가방으로 샀습니다. 이 가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실용성이 좋아서 하나 샀습니다. 네, 이렇게 챙기고 갑니다. 위에 옷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 챙겼고요. 그 다음에 양말, 그 다음, 속옷 하고요. 그 다음에 반바지 2개, 이건 수영복이고요. 그 다음에 긴바지 2개, 그 다음에 노트북이 있어야 돼요. 편집하려면. 이거 레노버 쓰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거워요. 아, 이거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로 돈을 좀 벌면 가벼운 노트북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이건 안경 여유분이고, 그리고 향수도 이제 들고 다닙니다. 땀날 때, 제가 딴 사람에게 냄새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냄새 나면 상대방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조그마한 우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면도구를 계속 다닐 때마다 샀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넣어 다니는 팩을 하나 가지고 다니고 여기 이제 촬영 장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유튜브 한 중간 정도 좀할 때는 촬영 장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좋은 휴대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선글라스도 이제 조금 맡겨놓고, 노안이 오다 보니까 이제 다초점으로 알을 바꾸는데 맡겨놨습니다. 오늘 찾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물은 요 정도입니다. 간단하죠? 네, 다 싸면 부피가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좀 넓게 되는데요. 그래도 가방이 여러 개가 되게 되면, 움직이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번 다녀와 보고요. 다음에 너무 적다 싶으면 좀 배낭 형태의 조금 큰 가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매하려고 합니다. 창녕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구 가는 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옛날엔 여기가 복작복작했는데 요즘엔 창녕에 인구가 없는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고요. 제1터미널입니다. 셀프 체크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권만 있으니까 간단하게 작업이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화물, 붙이는 수화물이었기 때문에 더 간단하네요. 출국하기 전에 점심을 먹습니다. 떡국 오랜만에 먹네요. 떡국이 근데 풍성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국 음식 가기 전에 먹고 가야죠. 네, 인천공항에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같이 다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번에 한 달 살기 하러 떠나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미리 공지를 해서 가는 곳을 구독자분들하고 한 달 살기 한번 같이 해볼까도 고민 중입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지역을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달 살기 한 뒤에 좋은 곳이 있는지 아니면 그곳이 그냥 여행지로 괜찮은 건지 50대 남자로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어떤 곳에 한 달 정도 머무려고 하면 같이 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거기에서 한 달 멍 때리고 지낸다. 네, 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외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아니면 현지인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시면 너무나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 나라의 언어나 영어가 능수능란해야만 친구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 좋죠. 한 달 살기가 즐거울 겁니다. 네, 여기 엔젤리너스 커피가 있네요.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네, 탑승 수속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정말 착하네요. 앞에 계신 한국 분들이 거기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택시 타는데 탱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밤늦게 바꿔주느냐, 바꿀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탱개 하나도 없다니까 그 카자흐스탄 돈을 그냥 줍니다. 아줌마 아저씨에게. 와, 일단 이 친구들 정말 젊은 친구들인데 착하고 친절해요. 대단해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약간 감동받았어요. 아저씨 아줌마들도 그 돈 그냥 못 받겠다고 하시고 그런데도 그냥 주려고 하네요. 젊은 친구들인데 2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 착해요. 오늘 인천공항 근처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 카자흐스탄 사람들입니다. 한국 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 뒤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갑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줄을 좀 섰다가 시간이 좀 걸렸네요. 네, 여기 유심을 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0분 동안 택시.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 친구가 지금 한국에 네. 가요. 유학으로. 오늘 가는 거예요? 네. 오는 거예요, 일로? 네, 가는 거예요? 네. 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 찾는데 좀 헤맸어요. 여기 구글 맵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주소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침대에 TV하고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요. 제 아파트 하나를 제가 다 사용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장도 있고 깨끗합니다. 여기가 하루에 45불 정도 하네요. 식탁도 있고 주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욕조도 깨끗해요. 준비 너무 잘 해놨고요. 세탁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기에는 좀 넓은 공간이에요. 옷장도, 베개도, 여분 베개도 있습니다. 지내기 좋을 것 같아서 더 머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5일까지는 머물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감동적인 게, 와, 여기 사람들 진짜 친절합니다. 내려가지고 택시 호객행위 하는 거는 다른 공항하고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호객행위 하는데도 이렇게 그 친구가 환전하는데 하고, 또 이제 제가 유심을 살려고 하니까 유심 사는데 갑자기 10미니 브레이크래요. 10분 쉬게 때. 그런 건또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유심 파는 대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택시 드라이브가.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탱게? 제가 단위를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만탱게 달래요. 너무 비싸서 그냥 안 된다. 내가 3천 주겠다라고 하니까, 3천은 너무 죽어서 안 하겠다고 선선히 딱 물러나더라고요. 좀 뭐죠? 좀 호객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해도 깔끔하게 또 이렇게 딱 물러나는 걸 보면, 그건 또 괜찮았어요. 이제 여기 깔아놓은 앱이 있습니다. 여기 그랩과 비슷한, 우버와 비슷한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이제 뭔가를 조금을 기록을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 와. 이게 차도 너무 많고, 제가 그것을 놓쳤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냥 돌아 나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앞쪽으로.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전화하니까 기사가 영어를 못 하는데, 옆에 어떤 여자친구, 아까 영상이 잠시 나왔을 겁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어를 할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기사가 이게 아마 주차료를 물리나 봐요. 그래서 아예 공항 밖에서 대져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걸어서 한 10분 넘게 걸렸죠. 이렇게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갔어요. 와, 여기 진짜 정말 친절합니다. 주인 아저씨도 여기에 찾아오기 힘들까봐 길 앞에 나와서 막 나를 찾고 있더라고요. 저도 주인 아저씨를 찾고 있고. 근데, 와, 카자흐스탄 사람들 오늘 첫날의 느낌인데 너무 친절해요, 진짜. 그래서 조금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타기 전에도 우리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들에게도 친절하게 했는데 좀 여기 한달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와서요. 오늘 밤은 빨리 씻고 좀 잠을 청해야 될것 같습니다.